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집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꽤 잘 아시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아마 과거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순한 문제지만은 이 문제가 정말 이제 곧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품성과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끼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르침이 많습니다. 세상에 교리도 많고 바람도 많습니다.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요즘에요 교회에서요 별 쇼를 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상당히 좀 어떤 분들은 좀 귀에 거슬리고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특별히 화면을 통해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굉장히 언짢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교회 안에서 별 쇼를 다 합니다. 인간적인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가르침 때문에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속히 오시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단순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할 품성인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 정말로 진실되게 거듭난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정말 거듭난 자들의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믿는 줄 알지만 사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자기를 위해 믿죠. 영생을 얻기 위해 믿고 심판받지 않고 지옥불에 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기 위한 성품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조금만 불편하면 따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진짜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된 것입니다. 과거 일을 버린 것입니다. 죄를 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 것입니다. 진실된 재창조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50년 믿어도 헛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세상에 즐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거듭남과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죽을 때에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무슨 뭐 특별한 말씀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팔복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품성이며 또한 우리들의 생애를 주관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 집회 참석하신 다음에 돌아가실 때 저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 머리가 가장 깨끗할 때 그 시간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제일 좋고 깨끗할 때 주식시장 알아보지 마시고 머리가 가장 깨끗하고 마음이 맑을 때
그때 무릎 꿇고 주님께 그 시간을 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 또 드리는 다른 한 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긴 한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예수님의 고난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죄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셨다. 십자가의 팔을 벌리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진심으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한마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한마디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한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죄가 떠나갈 것입니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상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의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는 기독교회가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유는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음성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 예수님이 내 죄를 돌아가셨다, 이제 믿음은 구원이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신 경험이 무엇인가, 영혼을 죽음에 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에 드리는 그 책을 꼭 받아가시고 그 책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책들은요, 여러분들이 보통 서점에서 발견할 수 없는 책들이에요. 읽어보세요. 얼마나 깊이가 있고 뜨거운 책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참 마지막 그 장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발복의 품성은 우리가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의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제도를 주셨죠. 성소제도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성소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ourtyard가 있고 그것은 성소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성소뜰은 우리가 죽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곳에서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시며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가 되는 경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소들은 내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신다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 경험을 있은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의 빛을 받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그 관계가 드디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holy place, 거룩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도라고 불리우죠. Saints, 거룩한 자들이다. 왜 거룩합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은 성경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서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옛생애와 죄와 세상과 세속에서 떨어져 나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쓰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즐기느냐 하면 성소뜰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아, 내가 회개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 수 있으셨다. 난 구원의 확증을 얻었다. 그저 거기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도를 만들어주실 때 성소 뜰에서 씻은 다음엔 반드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는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인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속죄일 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The most holy place. 지극할 때 지자죠.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로 들어갑니다. 왜입니까? 거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는 법궤 위에 쉐키나 영광의 광채가 있었죠. 그렇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에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날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그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장소를 바라보며 다 회개하는 금식 기도를 하며 하늘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의 유대인들도 그날을 용키풀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The Day of Atonement, 대속죄일입니다. 구속사업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잃어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정결케 함과 마지막 주님께 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비함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제가 잘못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목사들 가운데 대부분이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날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대부분이 다 지옥합니다. 다 멸망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타협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줄 알다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을 가르며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들이 얼굴이 새까매지면서 놀라서 그들이 찾으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괜히 사람들 뭐 여러분들 뭐 두려움을 주려고 제가 이런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애타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 여러분이시요 정말 깨우셔야 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정말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결혼도 하지 말고 난 뭐 맨날 방랑 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뢰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마지막 주의 백성들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팔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과 용서의 경험을 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타죽지 아니하고 그 앞에 서서 살 수 있는 자가 자로 준비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팔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축복의 산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착각하셨을 겁니다. 하늘에 계실 때 수천 천만만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분위기로 착각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팔복은 하늘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의 특징을 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 잠깐 보실까요 이제?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성품대로 살 때에 그것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와 성품이고 그러할 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얘야 사랑한다 그걸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무엇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율법주의네? 이상하네요.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순종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회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계명을 범하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린 주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젖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것을 주는 것이에요. 입을 것을 주는 것이에요. 사는 집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공경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생에 비해서 순종을 많이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 아니에요. 여러분이시요. 이 순종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간절히 거하시면 자연히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생선을 달라는 아이에게 독사를 줄 부모가 어디에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시여,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자꾸 더 받기 원하죠. 성령을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어떻게 성령을 더 받아요? 주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해. 그 무슨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지고 이뻐지고 더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꽉 차면 우리가 말하고 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어떻게 돼요? 그럴 때에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그러므로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라. 여러분, 저는 기적을 경험하고 삽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기적들을 설명하려면 여러분, 저와 함께 밤을 새셔야 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제 생애 전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생애 빛 미니스트리를 인도하시는 전체가 주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감격 때문에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콧날이 시큰하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모든 것을 헌신하고 굴복했을 때 그때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필요한 모든 다른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뭐래요? 먼저 주세요. 집을 주시고 자동차 주시고 직장 주시고 빚에서 잘 돼가시고 이거 먼저 하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너에게 다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하나 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왜 제가 이것을 이 팔복을 우리가 죽을 때에 가지고 죽어야 하는 소유해야 하는 품성이라고 말씀드리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 기분 나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다가 트럭이 그냥 들이받았어요.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신다, 즉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지금 이 시간 팔복의 품성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후에 죽습니까? 그 죽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 가서 그때 회개하지. 지금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집사님, 지금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 재강림하시면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지금은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안 되죠. 그러면 그 믿는 거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우리의 굴복은 매일매일 같아야 합니다. 영생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적당한 굴복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더 밝은 빛을 주세요. 하나 빛을 순종하고 주님 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두 개 주세요. 두 개 말씀 알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 개 주시고 네 개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쳐버려요. 왜? 그거 안 하니까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완악해집니다. 여러분이 죄와 우상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양심대로 기도할 때 알아요. 근데 그거 안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다가도 스탑하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왜? 그거 안 하니까.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난쟁이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자 보세요. 첫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심령이 어떻게 한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부자는 복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가난한 자는 물론 이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물질이 많으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대요. 그렇죠? 아 물론 물질이 많은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제가 가끔 보았어요. 그런 사람들 참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심령이 가난한 것과 물질이 가난한 것과도 어떤 때는 많이 상충하는 것, 많이 이렇게 서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가난하면 욕심이 더 많아. 그냥 원한, 그냥 분노, 그냥 막 욕심이 더 많아요. 그건 문제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답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요 교만하거나 자만심이 있거나 아니면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문을 딱 닫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자 보세요. 팔복은요 죄인이 죄책감을 느낄 때 양을 끌고서 지금 성소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얘기예요. 그래서 성소 뜰의 경험을 하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경험을 그린 것이 그 경험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팔복 얘기예요. 팔복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구원받아서 영원히 거할 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품성을 설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왕 가운데 이 마음이 없으면 하늘 가지 못합니다. 포기하세요. 아예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상태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요,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자, 가난한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난하다. 이것은 아,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이 무슨 뜻인가, 이런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를 아는 마음입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단 하나의 의로운 행동도 만들어낼 수 없으며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를 철저하게 아는 마음입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고 난 단 하나의 죄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의 부가 내 마음 가운데 없단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지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난하신 분들입니다. 자,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고 내가 안 되고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밖에는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 너무나 가난해요. 여러분 배고픈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강냉이 죽 먹던 시절에 살아본 분들 혹시 계세요 여기에? 여러분 저도 지금 젊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이를 조금 먹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강냉이 죽 먹던 시대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요 그거 참 배고파요. 제가요 이 참 고등학교 때 제가 한번 굶어봤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녁 굶고 아침 굶고 학교에 등교길에 버스를 탔는데 친구들은 막 그냥 재밌게 노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말이죠. 뭐 그러니까 기운이 없대요. 그 한창 자랄 나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병구가 병구에서 누군가 쳐다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지난 12월 달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따라오시더니 눈물을 이렇게 훔치시더니 뭘 이렇게 싼 것을 제 주머니 제 교복 주머니에 쑥 집어넣고 가시더라고요. 여기 뭔가 하고 보니까 약간 따뜻해. 그래서 타고서 저 뒤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나중에 가면서 손에 이게 주머니 넣어보니까 볶은 콩. 제가 지금 누구 잊지를 못해요. 소이빈. 그걸 볶았어요. 고개 한 줌. 그걸. 그래서 그거를 씹으면서 갔어요.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밥을 원해요. 밥을. 밥을 얼마나 원하는지. 제가 아는 한 안물이 얘기했는데 유교사변 때 너무나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고 막 이거 비틀거리고 가는데 누가 산소에다가 옛날엔 그 하얀 쌀밥을 이밥이라고 그랬어요. 이밥. 이밥을 갖다 제살 싹 드리고 그거 갖다가 거기다 비석 앞에 딱 엎어놓은 것 같더래요. 너무나 좋아서 그냥 가서 다이빙을 해서 그걸 먹는데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게. 배고픈 사람은 이 가난한 자의 심령을 알잖아요. 그 배고픈 거. 이게 가난한 자요. 내게는 나의 죄를 용서하거나 나를 죄의 힘에서 해방시켜주거나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거나 내 죄를 용서하거나 나를 구원할 힘이 내게 전혀 없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때 하나님이셔 난 가난합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런 가난한 심령이 생겨야 무엇이 들어가요?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요. 예? 이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빌라르베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에 있어서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 상태인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를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랬어요. 그 교회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먼 상태인데 몰라요. 어떻게 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를 보세요. 참 부자예요. 없는 게 없어요. 테크놀로지, 좋은 건물, 예? 많은 사람들 참
참 교회가 부자예요. 그런데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멀었어요.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생겨야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소유할 품성이 준비돼요. 이 가난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재출발하는 심령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볼 마음 없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셔서 우리 좀 이 찬송 좀 부릅시다. 여러분 찬송가 339장을 보면 여기에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기 위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것만이 아니라 진실로 나를 씻는 것은 주의 보혈밖에 없고 나는 정말 죄를 버리고 씻고 다시는 죄에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나는 간절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생기면 드디어 우리가 이제부터 그 거기에 하나하나 쌓아나갑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이 무엇인지 딱 드러나요. 우리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자,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찬송을 부르셨지만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정말 호소하면서 찬송을 부르십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죄악 씻기 원하나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구조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둘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가? 드디어 회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 의가 없고 내 스스로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드디어 주님께서 회개를 불러일으키세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 자들이 드디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죄에 대한 애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죄 자체에 대하여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심판받겠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체면 구겼네.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죄 자체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퍼지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 것이에요. 그 죄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볼 면목이 없어요. 죄 자체가 슬퍼져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잃어버린 데 오는 후회예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애통할 때에 교만한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할 때 자만심과 교만에서 우리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 진정한 죄에 대한 애통이 생깁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두 번째,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을 성령께서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찬송과 177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전 이 찬송의 가사를 참 좋아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앞서서.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지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냥 슬퍼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드라마 보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그거 말고 정말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애통의 경험을 하면 그냥 엉엉 울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 내 이 속에서부터 눈물이 올라오는데 목이 메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정말 죄에 대한 슬픔에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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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애통하며 회개할 맘 주 충만하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야 진정한 회개와 죄를 버리는 마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이 너무 피상적이기 때문에 죄를 승리하는 생활을 살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면 회개하는 심령이 생기고 애통하게 되어요. 그럴 때에 드디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의 심령이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드디어 무엇이 생긴 줄 아십니까? 예수의 품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참 거룩한 신자 같은데 어떻게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금방 사자가 되고 호랑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갑자기 용이 돼요. 왜요? 온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온유함은 뭔 줄 아세요? 좀 보십시다. 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요. 그죠? 다 겸손하게 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온유와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게 온유와 겸손이면요. 대한항공의 승무원들이 제일 온유하고 겸손해요. 말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온유는 내가 진심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회개 경험을 성령을 통해서 한 다음에 생기는 조용한 내 마음의 품성이 그게 온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내 속에서 내가 불러일으키고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시여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말이죠. 여러분 사자와 양이 같이 어울려 놀아요. 그런 곳에요. 온유치 못한 자가 가면 다 망해버려요. 큰일 나요. 온유한 자만 그 땅을 차지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애통함이 없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지 않고는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온유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팔복이 보통 말씀이 아니죠. 이 팔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가는 계단을 예수님께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자, 온유한 자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교만한 자는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편 25장 9절에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든지 간에 불문하고 내가 하나님의 평화를 조용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내 속에서 말이죠. 막 화산처럼 막 분노와 막 질시가 막 불불 끓어 올라오는데도 아 참자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하려고 애쓰는 거지 온유하려고 애쓰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성령의 선물로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막 불불 막 어쩔지 모르고 막 얼굴이 막 불 막 얼굴은 막 이렇게 막 붉게 타오르는데 말이죠. 웃으려고 아, 이렇게 애쓰는 거 그거 온유함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성품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로 새겨주시는 경험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품성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겼기 때문에 조용할 수 있어요. 파도가 풍랑이 칠 때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놀랐어요. 이가 누이기에 누구시기에 바람과 풍랑도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랬어요. 만약에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성소들을 보세요. 성소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하면 성소뜰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 밑에 가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며
애통하는 슬퍼하는 심령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의 경험은 바로 번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만난 거룩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그래서 이것은 성소 번제단의 성소 뜰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온유하면 물두멍의 경험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를 씻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드디어 우리 마음이 우리 죄의 마음을 악한 마음, 세 속에 찌든 마음이 주님의 피로 씻어지고 조용한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될 때 드디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마음 상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기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변했을 때 그때 드디어 배가 고파요. 왜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주의 말씀을 먹거나 그것을 소화한 경험이 없이도 잘 살아요. 의에 주리고 복마른 경험도 없이 그저 뭐 성경 말씀 읽고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한 경험도 없이도 잘 살아요. 먹고 자고 뭐 웃고 즐기고 돈 벌고 잘 살아요. 왜 그래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요 하루만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경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주님의 의의 경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조금만 굶어도 견딜 수 없는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의의 주리고 목마를 때 그 의가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성소 안에 들어간 자의 경험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요. 이것은 왼쪽에 여러분 일곱 금촛대에 비춘 주의 말씀을 상징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성경 말씀을 상징해요. 오른쪽에 떡은 뭘 상징해요? 나는 이 세상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과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명의 떡은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서 의의 주린 자가 뭘 먹어요? 주의 말씀을 막 받아 먹어요. 귀걸이 든 사람처럼 의에 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 들어간 경험이에요.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는 아무나 받는 줄 아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 아십니까? 잘못됐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와 같은 단계에 거친 진정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한 자가 드디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은총 아래 살게 되고 그 사람은 주님의 빛 대신 말씀과 생명의 떡 대신 말씀을 계속 먹고 살아요. 왜? 굶주리니까 먹고 싶어 견딜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을 먹고 이해하고 듣고 내가 소화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목말라서 배고파서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날, 초막절 마지막 날과 여러분 안식일이 겹치는 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큰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드디어 목을 축이게 되고 배고픈 자가 생명의 떡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은 정말 귀중한 그런 절기인데 그때 사람들이요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비실비실 다니고 제사장도 비실비실하고 형식적으로 양을 죽이고 형식으로 태울 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성전 문 앞으로 뛰어올라가서 외쳐 큰 소리를 외쳐 말씀하신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며 문지방만 닳게 할 때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기를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봅시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드디어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런 단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처럼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며 동정하는 자입니다. 용서하며 동정하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기도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적은 동관을 용서하지 않은 한 동관에게 그렇죠? 예, 그 왕이 그에게 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줬는데 조그만 한 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않은 그 동관에게 그 왕이 내가 보니까 내가 용서할 자격이 없다. 너 내 빚진 거 용서 줬지만 다시 물러라. 완전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감옥에 가뒀다고 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었으나 용서의 약속을 주셨으나 용서하는 긍휼적인 심령을 가지지 못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느냐고요. 여러분이시여 제가 아는 부인들이 좀 있는데 그 부인들은요. 젊을 때 남편이 너무나 속을 썩였다고 해서 나이가 꽤 드셨는데 지금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요. 같이 살긴 살아. 남편 용서를 못해. 제가 알아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한 번은 조용히 그 집사님과 얘기했는데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일생 동안 원한에 사무쳐 살아왔어요. 남편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목사님 내 남편이 바람 필 때 그때 내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목사님은 여자가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요, 제가 어떤 데 가만히 한참 듣다가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 제가 그분과 대화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복수를 하시는군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 하세요? 내가 지금 데리고 사는데 내 남편을. 아, 그래서 복수를 하시는군요. 다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면서 그 집사님이 울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시는군요. 여러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 다음에 드디어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배부르고 의의 경험이 들어가면 성령의 은혜로 자연히 이 세상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닮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밖에 없어요. 긍휼히 여기게 돼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대. 그러므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 그럼 용서 안 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런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았으면 미안하지만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딱 우리가 쓰러져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해도 우린 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남미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한 500명, 600명 모였어요. 남미 가서 집회할 땐 사람들이 많이 와요.
한 캠프 장소인데 사람들이 막 꽉 찼어요. 이면 가운데 오른쪽 왼쪽에 막 쫙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근데 시작할 때 한 목사님이 올라가더니 그 목사님 이름이 캄포스 목사님. 캄포스 목사님이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회를 하시면서 우리 또 강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립시다. 그러면서 갑자기 목이 메어서 울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좀 그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목이 메어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작년도에 여기 있던 사람들 온 사람들 가운데서 올해 오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딸입니다. 32살 된 큰 딸이 몇 달 전에 죽었대요. 죽었는데 그 딸이 말이죠. 그 딸이 심장이 나빴는데 부모한테 얘기하면 그것도 고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큰 딸이래 좀 철이 있는지라 부모한테 숨겼어. 그리고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고 있다가 하루 저녁에 말이죠. 그저 어머니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하고 들어가 잤는데 좀 늦게 일어나더래요.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이 식사를 준비하던 아이인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피곤한 모양이다 좀 자라.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와서 이제 다 이제 준비하고 아침을 준비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보니까 싸늘한 시체로 죽어 있어요. 32살짜리 젊은 아이가 제가 잘 압니다. 참 상냥하고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제가 그때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아프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자는 한 명도 없다. 나이가 많든 어리든 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저녁 우리가 쓰러져 죽을 때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우린 영원히 사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주님이 새로 만드신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나고 회개한 심령인데 그런 심령은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한 가지 희망을 드릴게요. 주님께 마음을 바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딱 났어.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아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세요. 그러면요. 아직까지 즉사하게 안 하세요. 그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괜히 뭐 핑계하거나 뭐 느슨한 마음 갖도록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혹시 어떤 분들은 낙심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 마음이 온전하고 주 앞에 다 바친 마음인데 아직 조금 준비가 안 됐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즉사에 죽을 텐데 주님께서 생명을 붙잡으세요.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이라도 붙잡아서 그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주님은요. 이렇게 카트라인을 높게 해가지고 올라와. 안 됐지? 아, 메롱 미안하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찌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침대에 누울 때 여러분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보십시다. 여섯 번째 갑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거 굉장한 얘기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루마니아에서 말해요. 중학교인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저기 소련에 있는 옛날 공산당 시대니까 소련에 있는 우주인이 소유주 차들을 타고 지구를 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면서 아무리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그 우주 동무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뒤에 앉아있던 한 소녀아이 중학생이 손을 들고서 일어나서 얘기가 선생님 그 우주인 동무의 마음이 청결했나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이튿날 그 가정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는데요.
정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정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 팔복의 경험으로 나아가면 우리 마음은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보여요? 진리가 보여요. 오류와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저게 성경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이 돼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걸 우리가 거룩함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시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또 루마니아에 있던 얘기입니다. 한 루마니아에서 온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8월 초에 제가 유럽에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할 때 거기는 루마니아에서 온 사람, 헝가리에서 온 사람, 폴란드에서 온 사람, 독일에서 온 사람, 스위스에서 온 사람, 이태리에서 온 사람, 영국에서 온 사람, 예? 또 덴마크에서 온 사람, 홀랜드,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큰 텐트를 치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는데 한 루마니아에서 온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십니까? 옛날에 공산 치하에 있을 때 루마니아에서 그때 집회하지 못하는 명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가서 집회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집회해야 할 텐데 참 이상한 것을 말해요. 서로 연락망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말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다 보면 어떤 숲속에 어떤 산속에 가는데 가면은 한 명씩 하면서 모이는데 교인들이 거기 다 보인대요. 어느 장소에 당신 어떻게 알고 왔어? 형제 자매여 당신 어떻게 왔어? 나도 모른다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와서 보니까 당신들이 여기 있네. 그래서 거기서 숲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흩어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상한 감동이 생겨서 이리저리 가다 보면 또 다른 장소에 또 교인들이 다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 제발 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이거 오래갈 거 없죠? 아니에요. 짐승의 뼈 환란 곧 와요. 이 세상 곧 망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세요. 이럴 때 마지막에 지금 교회가 많고 교파도 많고 믿는 자가 많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늘을 묶일 거예요. 생애 빛은 교파를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마지막 남은 무리 참된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지면 무엇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채워지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모여요. 그땐 교파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만 있어요. 진리의 백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여자의 남은 무리다. 그랬어요. 남은 무리가 생겨요. 여러분 제발 그 남은 무리에 속하게 되시길 제가 바랍니다. 절대로 그 무리에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번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성령을 경험하고 진리대로 사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마음껏 양심이 가짜 있습니까? 죄를 깨달으세요. 버리세요. 잘못된 거 있으세요? 버리세요. 우상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살아야 할 텐데 못하고 있다. 빨리 정리하고 부흥하고 개혁하고 바꾸세요.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은혜 시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인용하는 책이 있는데 영어로 The Great Controversy. 큰 전쟁, 큰 대쟁투, 예? 투쟁 그런 뜻이에요. 이 책은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 아직 없는 분들 계세요?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름과 이렇게 주소를 주세요. 그럼 우리 보내드릴게. 기가 막힌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성경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이런 책도 다 있나?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사탄은 이 책 623페이지 보니까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이거는 영감이다. 이런 말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제가 느꼈어요. 보세요 한번. 어떤 말인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게 예수 믿음이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4천년 이후에 육신을 쓰고 오셔서 사시면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 뭐예요? 죄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 극단이다 광신이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 왜 그랬어요? 죄를 가서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셨느냐고요? 뭐 쇼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란 말은 죄를 짓지 말란 얘기예요. 아닙니까? 계명 죄는 뭐예요? 계명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우린 죄를 승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죄를 품지 말라. 죄를 품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죄를 품지 않고 있어야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딴질 걸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품지 않느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애통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의 말씀과 의가 계속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품고 살아요? 죄가 들어 유혹받고 시험받고 어떤 때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있어요.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비싼 꽃병에 꽃을 꽂고 다 조심스럽게 가는데 골목에서 친구가 있다가 이렇게 다리를 싹 걸어서 딱 넘어져서 다 깼다. 누구 잘못이에요? 다리 건 사람 잘못이에요? 꽃병을 가져가는 사람 잘못이에요? 다리 건 사람 잘못이에요. 어떤 땐 마귀가 다리를 걸어요. 딱 걸어서 딱 넘어지게.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 코를 깬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거기 지나갈 때는 조심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경험이에요. 맨날 아무 쓰러지면 아, 또 마귀한테 또 넘어졌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피해하고 조심하면 돼, 그때 가서는. 그렇죠? 여러분이시요. 그런데 이 책은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런 말을 하는 책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런 말을 다 했어요. 그것은 이게 뭐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예수님 마음 가운데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그런 경험은 환난의 때 마지막에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와, 제가 이 말씀 읽고요 한동안 멍했어요. 막 얻어맞은 것 같고 멍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의와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어로 They have no idea. 너무나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모르고 그래서요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자가 20억 이상의 인구 중에서 8명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예?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의 식구들만 몇 명만 잠깐 구원받았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뭔지 아십니까? 남들 싸우는 거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움 뜯어 말리는 거 그거 화평케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화목케 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뭔지 아세요? 아유, 이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직회에서 싸움 뜯어 말리는 얘기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자예요. 이런 진정한 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해도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젊을 때, 제가 뭐 잘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솔직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젊은 목사 때 저는 꽤 열심히 목사를 한다고 애를 썼는데 제가 하루는 제가 이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내가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 회개한 사람이 안 생긴다? 설교는 맛있게 하는데 회개하고 거듭나는 사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러니 한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깨졌어요. 내가 뭔가 잘못됐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주 앞에 깨지지 않았더라고요. 제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화목케 하시는 분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이때에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대사죠. 그렇죠? 요즘 말이죠. 그래요. 아이고, 저 장로 집사 때문에 난 하나님 절대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선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서 장사할 때는요, 이거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악바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한국에 가가지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보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야, 난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번에 한국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저는 남대문, 동대문 시장요, 좀 가기 싫은 사람이에요. 이 머리가 허연 이 남자가 어디 그 뭐 다리 아픈데 거기 가서 그거 뭐 상점에 기웃거리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손자가 생기니까요,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손자가 생기니까 손자가 눈에 걸려가지고 가서 그 손자 옷 사더라고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집사랑 함께 갔는데, 가는 곳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싸움박질 들이고 왜 그렇게 가격을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나? 예? 이 상점 가서 저 상점 가면 다 값이 왜 달라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똑같은 옷인데. 그런데요, 제가 가니까요, 그래서 저도 목사 일을 오래 했으니까 얼굴에 조금 표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혹시 목사님이세요? 교육자십니까?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저에게 이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렇습니까? 묻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 목사입니까? 아니면 교수입니까? 아니면 혹시 뭐, 되게 이렇게 저를 추측한 사람들이 좀, 숫자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 아,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이제 그래요. 그러면 웃다가, 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오셨네. 아이고, 감사해라. 깎아드릴게요. 왜냐면 목사 깎아주면 복 받는데, 자기가 어떤 목사님을 깎아줬더니, 그날 재수가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 여러분 하면서, 아, 물론 값을 깎아주어서 저는 좋았는데, 왜 그런 데 가니까 전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니까, 이거 전부 다, 참, 그렇게 해서 죄송하면 전부 다 이 복받는, 복비는 얘기뿐이라. 예? 하, 목사님, 한번 빌어주고 가세요. 우리 장사 달래고 꼭 가서 빌어주세요. 그렇죠, 목사님? 여러분이요, 이게요, 이게 뭔가 이게 빗나가도 이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때 보세요. 여덟 번째,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무엇을 받는 자는 핍박을 받은 자는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드디어 뭐가 와요? 핍박을 받아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므로 너희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그게 무슨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품성을 가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질주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서 아주 세속적이고 돈 잘 알고 인간의 인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주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깝죽거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참 선호하고 좋아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경건한 생활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됐습니까? 아, 여러분이 정말 경건하고 진리와 말씀대로 사는데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따른다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마음으로 알고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참 됐죠. 그러나 정말 성령의 은혜가 없는 그런 세속적인 교인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미워하지 않는다? 뭔가 잘못된 것이요.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므로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진리대로 사는데 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것이에요.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품성에 드디어 우리에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보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매일매일 질시와 미움과 따돌림과 핍박을 받아 사시다가 나중엔 십자가까지 가서 못 박히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생애빛에 오면요, 너무 우리의 삶이 어려워져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세요. 이게 진짜 이게 의의 표준이고 이게 삶, 이게 의의 삶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서 자꾸 뺄 건 다 빼버리고 쉬운 것만 얘기하고 뭐 귀에 가려운 거 긁어주기 위해서 듣기 좋은 얘기만 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진짜 복음과 진리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복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복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죽을 때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성품이에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죄인들 하나님께 인도하는 고리가 되는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마음. 그래도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 경험을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인침받은 자들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입니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팔복은 여러분과 제가 매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인침을 받아야 돼 이마에,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더러움에서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10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여기서 어떤 말씀합니까? 보세요. 그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안 짓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마귀의 역사를 멸해서 없애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주의 말씀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기 때문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런 보세요. 저는요, 제 아내에게 절대로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여러분, 제 목에 칼을 갖다 대고 총을 갖다 대보십시오. 제가 제 아내에게 범죄하나?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절대
절대로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사랑하는 형제들을 제가 어떻게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이용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전 못합니다. 왜요? 주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질 때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것이지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요. 왜 자꾸 못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우린 못하지만은 주님이 내 속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사는 자들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잘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큰일 났네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 자녀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딱 구분돼요. 마지막 시대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큰일 났네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 했어요? 좌우의 날선 무엇 같아서? 검 같아서 우리 생각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갠다. 아,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딱 잘라서 예? 진리면 진리고 오류 오류지 중간에 그럴듯한 게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의 가르침은 다 중간이에요. 그럴듯하지만 오류가 섞여 있으니까 참되게 딱 자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뭘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 진정한 회개 역사 없으니까 회개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뭘 해요? 감정적으로 뜨겁게 와 울고 예, 그래서 정말 회개 역사 있는 것처럼 와 부흥 역사가 막 그냥 파도 치듯 물결 치듯 바람이 와 회개 역사가 막 그냥 교회를 휩쓸고 다녀요. 부흥이 막 생기고 난리가 나요. 병자가 고침받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요, 그런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똑같아.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팝을 가지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경제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품이 똑같아. 그게 무슨 회개고 그게 무슨 애통하는 마음이고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솔직히 좀 보십시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성경은 말하기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여러분이시여 이 마지막 시대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참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세요. 그리고 주의 백성을 모으세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디에 계실 겁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디 계실 겁니까? 어느 무리에 속하실 것이에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다니엘 12장 1절과 10절 보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앞으로요 굉장한 파도가 생겨요. 경제공황 옛날 1930년도는 그건요 유치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와요. 여러분 뭐 조금 돈 모아놓은 거 아니면 웰페어 타는 게 안전한 것 같죠?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이에요. 재난들 요즘 보는 이런 재난이요. 세 발의 피해요.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회개 누가 해요? 내가 한 것이에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 여러분 악한 자는요 이렇게 살면 그냥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과 의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부르실 때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기를 혹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게 너무 부담될 것 같아서 말하기를 주의 계명은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한일서 5장에 사도 요한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뜻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즐거운 일이에요.
예? 그게 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타협하고 우상을 그냥 품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지. 여러분 우리 찬송을 부르십시다. 찬송과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셨소. 1704년도에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요 한 번은 집에 돌아오니까 화재가 나서 자기 아내와 두 자식이 다 화재에 죽어 있더래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심방하고 돌아왔는데 내 아내와 자녀를 아사가십니까? 울다가도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찬송과 가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무슨 일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고 다 가져가시고 날 주관하시고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찬송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무엇이며 주 앞에 굴복하고 바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주 앞에 아직 드리지 않고 굴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주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십시오.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용히 속삭이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합소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합소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주께 맡기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마음만 가지면 못할 것이 없고 따르지 못할 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 저녁에는 제가 이 마지막 시대 이제 이런 품성을 가져야 할 텐데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꼴지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오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질문들이 있고 의문들이 있으면 다 적어가지고 오세요. 내일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쁘신 분들은 내일 저녁에 집회 끝난 다음에 가셔도 좋지만은 정말 질문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그 답변을 듣기 원하는 분들은 내일 저녁에 남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오셔서 꼭 우리가 준비한 이 놀라운 책들을 받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